영화로 예전에 한번 그냥 뭐 뮤지컬에 올려진다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단지 영화로 한번 나왔어서 봤었어요. 보았었는데 그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정말 되게 약간 파격적인 영화로서 봤을 때 파격적이고 그냥 뭔가 그냥 재미있는 어떤 소재다 이런 느낌으로만 그냥 지나갔었던 게 언제부터가 이제 조윤시 연출님과 김정은님을 또 통해서 이 뮤지컬이 이렇게 존재하고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 세상 정말 도리안 그레이의 뮤지컬이 올려진다면 너무나 이 소재 자체가 뮤지컬로서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또 저 또한 도리안 그레이라는 그 역할로서 한번 연기를 또 그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됐었거든요.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과 또 좋은 연출진과 이렇게 함께 이제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. 예전에 뭐 연습은 우선 물론 이제부터 시작이지만 네 그래도 예전부터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스케줄이나 모든 거에서 많이 고심 끝에 또 고민을 했었고 네 그런 거에서 서로가 방해받지 않게 준비를 잘 해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서 걱정은 감사드리지만 괜찮고요. 네 우선 계속 주말에 그래도 잡혀 있는데 콘서트가 그래서 평일에는 이제 뮤지컬에 열중하고 주말에만 이렇게 갔다 오는 식으로 해서 네, 아마 그 4주만 네, 좀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네,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우선은 네, 약간 그래도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스케줄의 조정 때문에 조금 배우분들께 조금 약간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한데 네, 그만큼 더 열심히 네,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